안녕하세요. 쑥쑥 안숙입니다. 광교 노인복지관은 보건복지부 코로나19 노인복지시설 대응 지침에 따라 백신 예방 접종자 중심으로 단계적 대면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신규 확진자 수가 수도권에 잇따른 집단 감염으로 최근 며칠 새 700명대를 거쳐 800명대에 육박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에서 집단검사를 꼭 받으시고 집에 머무르시면서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해 주세요. 이에 시니어 MC가 달라진 복지관 이용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광교 노인복지관에서는 백신 예방 접종자에 한해 대면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3분기부터 평생연수 강좌와 시니어 봉사단 활동이 운영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복지관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달라진 복지관의 수립방법과 복지관 이용 수칙을 안내해드린다고 합니다. 다 함께 출발해보실까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복지관에서 입장하면 우선 열감지 카메라에 체온 체크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달 모양 위치에 서서 열감지 카메라를 3초 정도 바라보면 기계에서 체온을 알려줍니다. 정상 체온 시 통과해 주십시오. 라는 멘트가 나옵니다. 체온 체크가 끝나면 손 소독을 해야 합니다. 손 소독 기계에 양손을 넣고 기다리면 소독제가 나오는데 양손으로 충분히 비벼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회원카드입니다. 회원카드를 카드 기기에 찍으신 후 직원에게 체온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몇 도 높을까요? 36.5도요. 두 번째 방법은 QR코드입니다. 핸드폰을 꺼내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에서 QR코드를 받아 QR코드 기기에 찍어주시면 됩니다. 입증되었습니다. 회원카드와 QR코드 입력이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는 수기로 직접 기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복지관 출입할 때마다 지금까지 과정을 해주셔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회원카드를 출입하는 방법이 가장 편한 것 같습니다. 다른 회원분들도 회원카드 꼭 지참하셔서 복지관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관 출입 등록이 끝나면 강의실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안내 데스크 옆쪽에 있는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실 텐데요.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꼭 불필요한 전화나 대화를 자제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방역지침에 따라 수업이 진행되다 보니 강의실도 많이 바뀌었네요. 우선 강의실 크기별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어서 그런지 이전보다 책상과 의자 수가 많이 줄어든 것 같네요. 책상 간의 간격은 1m 이상의 거리를 두고 배치했기 때문에 책상을 임의로 이동하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컴퓨터실 경우에는 착석 금지 표시가 없는 곳에 앉으셔야 한다고 합니다. 잊지 마세요. 수업 시작 전후로 방역하는 시간이 별도로 생겼습니다. 이 시간에는 환기나 소독이 진행된다고 하니 수업이 끝나시면 바로 이동해 주셔야 합니다. 수업 시간보다 너무 빨리 오시면
강의실 밖에서 오랜 시간 대기할 수도 있으니 수업 시간에 맞춰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관 내에서는 백신을 맞으셨더라도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강의실 내에서는 믹스커피, 다과, 물 등 모든 음식 섭취는 절대 안 됩니다. 복지관 이용할 때는 항상 다른 회원분들과 양팔 넓이만큼 거리를 두고 이용해 주세요. 손을 자주 씻는 습관도 코로나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백신을 맞으셨더라도 37.5도 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즉시 기가 조치된다고 하오니 이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네. 달라진 복지관 이용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한 복지관 이용을 위해 복지관 이용 수칙을 꼭 지켜주실 거죠?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